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오늘도 보디빌딩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보디빌딩 무대에서 뚜렷한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극한의 다이어트는 기본이며 체내에 수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극한의 다이어트를 견디고 무대 위에 올라오는 바디빌더들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견딘 바디빌더들이 무대 위에서 겪은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1994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폴 딜렛이 쥐가 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무서운 신이었던 폴 딜렛은 사전 심사 때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무대를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아놀드 클래식 측에서는 저녁에 있던 파이널에 폴 딜렛이 다시 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딜렛은 무대 위에서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결국은 4명의 진행 요원에 의해서 무대 위를 하차하게 됩니다. 폴 딜렛의 통증의 원인은 과도한 탈수 증세로 인한 근육통이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3월에 있었던 아놀드 클래식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달라스 맥카버의 사고입니다.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를 거쳐 뉴질랜드 프로 그리고 아놀드 클래식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달라스 맥카버는 3개의 프로쇼를 강행군하였습니다. 무대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던 달라스 맥카버의 원인 역시 탈수 증세였습니다. 탈수 증세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달라스 맥카버는 끝내 시합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달라스 맥카버는 결국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 번째는 시합을 앞둔 피리스의 게스트 포징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게스트 포징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유연성이 많이 요구되는 포즈를 취하던 피리스는 결국 대퇴사두근 쪽에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무대 위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피리스가 최초에 쓰러졌을 때 포징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진행 요원들은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세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피리스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난 피리스는 프로답게 게스트 포징을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2019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롤리 윙클라에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퍼스트 콜아웃 비교 심사에서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를 취하던 롤리 윙클라의 하복부에 쥐가 나게 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돌출된 복근의 모양을 미루어 보았을 때 롤리 윙클라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악조건 상황에서도 롤리 윙클라는 프로답게 스트레칭을 감행하면서 비교 심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산마리노 프로에서의 하디 추판입니다. 당시 오픈 체급에 도전했던 하디 추판은 탑2의 자리에서 세드릭 맥밀란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디 추판의 하복부에 강하게 쥐가 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통증이 예상되는 근육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디 추판은 지속적으로 포징을 이어갔습니다. 복근에 쥐가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디 추판이 지속적으로 표정 변화 없이 포징을 이어간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대 위에서 생긴 다이어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트포이 랭킹 시리즈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